엔딩 과연? 아, 와, 멋있죠. 진짜 이게 이것 봐요. 입을까? 오늘 한복 입으니까 K패션을 알린다라는 것도 자부심이 정말 막 강하게 오거든요. 지금 조건 씨가 입은 저 굉장히 색다르고 파격적인 것은 이제 저 빨강 치마 위에다가 도포 입고 그다음에 쾌자를 걸친 거고요. 그리고 꽃신을 신었고. 예, 꽃신을 신고. 그것도 힐. 박준려 선생님으로 봤을 때도 첫 도전인 거죠? 그렇죠. 꽃신의 첫 도전이고 도포. 사람들의 반응도 그렇게 거부 없이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네. 그냥 흰 도포가 아니었네. 와, 치마를 입은 거구나. 잘 어울린다. 이상하지 않네. 아, 저건 멋있어. 바람까지 보니까 저 옷이 더 멋있게 어우러지는. 선생님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어떻게 그랬잖아요. 조건 씨가 완전 주인공이라고. 나비처럼 걷는데, 어머, 기가 막혔어요, 현장에서. 네. 아, 진짜 나비 같다. 그치? 예. 자유롭다. 흥이 있으시네. 아, 외국인들도. 아,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사님 가족. 아, 프랑스에서구나.